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휴양산입니다. 오늘 34차 8200여 상자. 조깃배가 7척 있네요. 유자마. 조깃판 접수 됐습니다. 8000 상자면 목포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맥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풀치가 배마다 많습니다. 조기하고. 전부 다 풀치들. 풀치가 이제 단가 조금 올랐어. 오, 시야 좋다. 저런 친구들아. 한눈에 좀 사이즈가 좋네요. 속시아나 손가락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오징어, 민어, 청돔, 고기 다양해지고 있죠. 조금씩 잡아들도. 자, 띠 없는 갈치 이제 요 비율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세 띠, 두 띠, 한 띠, 띠 없는 것들 좀 많이 잡은 배도. 큰 것들인데 몇 상자 안 됩니다. 이야, 너무 상어예요. 상어 이렇게 잡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잡혀야 되는데. 곱게, 자랭이, 중하세요. 손도 좋네요. 이 친구도 조금 이제 있으면 가격이 좀 오를 듯 합니다. 하여튼 뭐 12월 다 되면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가격이 변동을 한다, 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풀치도 마찬가지고요. 잔조기도, 그리고 잔조기 이 친구도 얼마 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가지런히 이쁘게 남은 칠석이에요. 이렇게 어르신들 작업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부터, 어제 저녁부터. 갑오징어가 때마다 조금씩 있네요.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나오네요. 때마다 갑오징어는 그 두 분류로 많이 담아요. 여기도 지금 장거를 빼놨네요. 장거를 빼고 이렇게 양 많이 담는 것들 있고, 20마리, 30마리에서 두 줄로, 세 줄로 해서 그렇게 담는 선주들도 있습니다. 선주들이 담기 나름이에요. 자, 여배 같은 경우는 작은 걸 안 빼놨죠. 아까 그거는 세 상자를 빼놨는데 안 빼놨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속시알이. 민어들 큰 것들이 단가가 좀 있어요.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사철 나오는 고기인데 최근에 좀 귀해서 단가가 있다. 야기도 겨울철에는 인기가 많죠. 조기 선별 이렇게 합니다. 기계로 쭉 돌려가지고 사이즈별로 타타탁 떨어지고.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사이즈별로, 무게별로. 120미, 100미 마리갈치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요거 저거 이 친구 저 친구 많이들 나왔네요. 아, 오늘 경매가 좀 늦어질 듯 합니다. 유자방까지 끝나려면 9시까지는 걸려나. 3미, 5미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상품이 보통 유자방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래도 못 기다리면 막 8시 반, 9시에 이렇게 올릴 때가 있거든요. 따로 또 문의 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뒤쪽에 또 경매가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유자망 조기 지금 선별해서 깔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려면 앞으로 한 두세 시간? 자, 갑오징어랑 소형배들, 자랭이. 비슷한 패턴이네요. 조기, 갈치, 병어 세 가지 많이 나오고, 배야 조금씩 있고, 물은 큰 게 하나 있네. 아, 이거 탐나는데 빨개가지고 손들은 아주 좋고요. 물은 큰 놈이 하나 있습니다. 저놈을 어떻게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참돔하고 선어 횟감들. 선들은 지금 아주 좋은 편이죠. 물때가 내일 모레부터 또 바람 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무조건 들어옵니다. 배는 계속 있고요. 그때 잠깐 피해서 조업을 잠깐 멈추는 정도? 주의보 잠깐 피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건 많아서 오랜만에 판장이 좀 활기가 차네요. 자,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온도 좋았다가 내일 또 확 추워지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근데 목이 좀 칼칼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 마셔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